네, 오늘은 세상을 이끄는 상위 1% 독서법의 저자 최희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독서법을 한 큐에 이렇게 해결해서 쓴 세상을 이끄는 상위 1%의 비밀 저자 최희주 작가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그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지금 직장인이에요. 건설업 회사에서 공무 업무를 맡고 있고 그 직장인으로서 제가 팬덤 없이 이런 이렇게 책을 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출판사 대표님도 이건 좀 이렇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장도 다니면서 그 독서법 강의도 종종 들어와서 독서법에 대한 그런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가님 뭐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영상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마 오늘도 이제 연말 겸 연초해서 많은 분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작가님 제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쭉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연평균 독서량이 10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뭐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다니시면서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좀 직장인으로서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단 이제 저도 그 연차가 좀 되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그뭐그 직급이 높다든가 그뭐 이렇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이라는 거는 일단 그한 3, 4년 지나면 다른 파트의 일도 이렇게 그 사람이 없었을 때 누가 대신해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처럼 그 사람이 없었을 때그 분야가 아무도 못했을 때는 그분의 그런 그 우월함이 인정이 되지만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차피 그한 무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파트의 일도 이렇게 다그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뭔가 내가 남들과 다른 그 특별함이 없었을 때는 솔직히 그 존중 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뭐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분이었는데도 그분의 이렇게 그 요즘은 또 이렇게 직장인도 계속 밑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후배들도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의 그 남다름으로 저는 독서를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제가 독서를 함으로써 남들이 그 알지 못하는 지식이나 지혜 같은 거를 제가 이제 그 선점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그 저는 제가 그한 방향으로 저는 방편으로 저는 이제 책을 그렇게 그 독서 그 직장인으로서 더 정말 죽기 살기로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걸 느껴서 책을 읽음으로써 저는 그 자리를 더 견고히 할수 있었고 또 어딘가 모르게 책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하는 그런 뭐 일에 대한 그런 능률이랄까 또뭐 이렇게 뭐 회사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그 대처 방법 같은 것도 책을 읽었기에 제가 그 남다르게 대처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무튼 저는 이 나이에도 제가 있던 곳에서 저는 제가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저는 더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썩은 고인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직장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뭐 이제 소속돼서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성장이 없으면 또 나중에는 또 나태해지고 그러면 또 여러 또 이렇게 또 그런 이렇게 뭐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이 오히려 더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뭐 당당하고 솔직히 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이 더 책을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마 그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이제 독서잖아요. 네. 책 읽기고.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뭐 책을 읽는데 뭔가 어려움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솔직히 이제 그 직장인들은 이제 그 시간 안에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이렇게 여간 내서 그 독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애로점을 아는데 그래서 더 이제 그 우선순위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솔직히 이제 일을 하고 나면 모든 에너지를 이제 딸리기 때문에 또 독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독서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힘든데 그 끝나고 또 이제 퇴근해서 뭐 집에 가면 또 이렇게 또 집에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일 하다 보면 이제 그 독서하기가 여간 그 어려운데 그래도 그 직장인이라면 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더 이렇게 책을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뭐 시간 없다고 그러고 또 직장인들은 그 시간 안에 또 회사 일에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책이라는 그 매개체의 중요성을 알고 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력서 그러니까 그 직장 그 구직을 할 때도 그 이력서에다가 그 책을 1년에 그 뭐 기백권씩 읽는다 이런 스토리로 저는 이제 그 이력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네. 그 업체에서도 제가 그 맞는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책 읽는 사람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그 와달라고 했던 그런 콜 했던 그런 저는 회사도 몇 군데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 직장 그 상사나 그런 CEO들이 책 읽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시간을 내서 더 이렇게 책을 읽기를 좀 권유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지금 1년에 한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아, 저는 이제 솔직히 책을 제가 출간을 하고 나서는 아, 진짜 책 읽는 걸 좀 쉬고 싶다 해서 진짜 좀 이제 읽는 거를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제가 책을 내고 보니까 더 읽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더 이렇게 책을 읽어야겠다는 더 마음이 생겼고 오히려 책을 안 읽으면 더 불안하고 네. 제가 거진 1일 1독을 지향하고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 5시까지 제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제가 이제 그 잠실 교보문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두세 시간 정도 읽으면은 거진 제가 한 뭐 250페이지 정도 책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한 권씩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서평을 올리고 이제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1일 1독을 지향하고 읽는데 만약에 그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모임이나 다른 그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서점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그 주말에라도 그 도서관을 가서 주말에 꼭 그 권수를 채워가지고 제가 또 인스타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라는 건 이미 이제 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정말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가장 우선순위에 책을 읽는 걸 그 놓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읽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뭐 다른 뭐 또 제가 퇴근하고 또 집으로 가면 또 집에서도 할 일도 많고 또 다른 뭐 미팅도 할 수도 있고 약속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다 그 중요한 거 이외에는 배제하고 서점으로 가는 게
서점으로 가서 책을 읽는 거가 이렇게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뭐 100권 이상 이렇게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00권 이상 하면 진짜 거의 3일에 한 권꼴이잖아요. 네, 거진 이제 그 일주일에 하루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서점에서 하루에 한 권씩 읽어서 올리고 이제 뭐 제가 또 다른 뭐 미팅도 있고 또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할 경우에는 뭐 이틀 정도 또 뭐 약속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못 읽은 거를 주말에 제가 또 그 도서관 한 번도 도서관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와. 주말에 그 토요일 일을 거진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 가서 책을 읽고 또 그게 낙입니다. 집에 도저히 못 있어요. 네. 그걸 갔다 와야 행복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1년에 100권 이상 읽는다는 게 일반인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책 권수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다독할 수 있는 작가님만의 노하우, 뭐 비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책을 99 성경 말씀에 99개 가진 자가 마지막 한 개까지 가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는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책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책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포맷할 수 있고 네. 책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로고침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책에 이렇게 더 진짜 막 죽기 살기로 솔직히 치열하게 읽는데 책은 이제 100권을 읽으면 제가 이제 100층에서 저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제가 뭐 500권을 읽으면 제가 500층에서 세상을 저는 내려다보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권 한 권 읽었을 때 그 희열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그 도서관에서 아니 그 서점에서 책을 읽고 한 권에 서평을 올리고 항상 해시태그로 제가 강남의 금싸라기 땅 한 평상 이렇게 해시태그를 다는데 그 정도로 정말 그 책 속에 있는 모든 봄을 읽었던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걸 알잖아 값어치를 책의 그 힘 값어치를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서 더 읽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으면 읽기 전의 모습과 읽기 전 후의 모습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제가 이제 글을 또 쓰거든요. 어차피 작가니까 틈틈이 글을 쓰게 되는데 제가 쓰는 문장을 보더라도 일치월장 이렇게 뭐 문체나 구조 그런 거가 이렇게 제가 써놓고도 이렇게 발전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더 열심히 책을 또 이렇게 여러 다독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읽는 장르, 선호하는 장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이제 장르가 네. 이제 저는 이제 또 강연도 들으면 강연도 해야 되는데 그 아우러서 해야 되잖아요. 꼭 네. 독서법만이 제가 독서법 작가다 그래서 그 독서법만이 강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책이 진짜 다방면 이렇게 한 분야 영역만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진짜 다방면으로 읽고 있습니다. 뭐 영성, 의식 개발, 뭐 정치, 경제, 그다음에 뭐 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처세술 뭐 분야 가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서점에 갔을 때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쑥 이렇게 거닐면서 눈에 들어오는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책상에서 또 그 언급되어 있는 책들을 제가 또 목록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소설도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처세술 그다음에 또 시도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정하지 않고 저는 다방면으로 책을 읽는 편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제 책을 읽었으면은 대체 어떻게 삶이 좀 바뀌셨나요? 아, 제 삶이 네. 솔직히 이제 제가 네. 그 인생이라는 거는 고통이라는 거를 알았을 때 이제 어른이 됐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진짜 인생은 이제 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인생은 마냥 꽃길도 아니고
인생은 이제 조화와 부조화의 연속이다 이게 저는 네. 표현하고 싶어요. 네. 한 가지 조화로운 삶이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시 부조화, 또 조화로운 또 부조화. 근데 이제 그런 그 부조화의 연속, 부조화가 이제 그 닥친 삶에서도 절대 밑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지 않고 내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책을 읽은 내용으로 피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마다 다 의식 레벨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의식이 이렇게 조금씩 점프한다고 이렇게 책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보니까 의외로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진짜 저가 정말 평소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유명 인사분들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만났었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진짜 한결같이 다 저한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인의 어깨를 올라타고 점프하는 것처럼 네. 저의 삶의 질도 이렇게 많이 그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책을 내고 보니까 그 주변에 정말 또 이렇게 가족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만났던 그런 관계 분들인데도 일단 그 좀 이렇게 그 자기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 분들은 정말 인격도 탑인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었고 에너지가 맑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그 주변을 자기가 이렇게 찾고 있다. 도와줄 네. 사람들을 자기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을 이끌어 주고 싶다. 그런 말들을 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주변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런 실력보다는 그런 그 마음가짐, 태도, 품성, 품격 그런 거. 그래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정말 이렇게 미안한 일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는 이렇게 도와줄 사람으로 이렇게 그 순위에 놓고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유명 인사분들을 또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책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그런 성공자들이 그 탑에 오르신 분들이 책 읽는 사람들을 의외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다는, 많이 읽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프리패스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처럼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아직은 책을 읽지 않고 있는 직장인들이 나도 이제 책을 읽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 솔직히 이제 직장도, 소사회거든요. 솔직히 정글과 똑같아요. 왜냐면, 로또가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직장을 그만둔다, 두겠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직장 안에서도 모든 그 인간관계도 그렇고 솔직히 일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거기서의 그런 그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 퇴사가 또 잦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이제 뭐 술이나 그런 게임 쪽 아니 막 그런 쪽으로 이제 오락 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므로써 막 직장인들이 뭐 회식도 자주 하고 또 뭐 그 다음 날 그 몸이 그 이렇게 또 피곤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또 나와서 일을 하고 하면은 또 그런 또 누적이 쌓여서 일할 그런 능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인이라면은 오히려 그런 그 스트레스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내가 그 책에다가 더 뭐 이제 물론 책도 읽는 것도 물론 이제 책이 좋은지 아는데 계속 책 읽으라고 하면 이게 또 책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킬이잖아요. 기술인데 그분들이라고 또 책을 안 읽고 싶겠어요? 그지만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진짜 직장인으로서 도태 되느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하느냐 제 그 각자 인생에 재짓지 않을 정도로 정말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그 목적의식을 두고 정말 내가 여기서 책을 읽으면 어차피 그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 읽지 않는 직장인들도 그런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읽으면은 조금씩 이렇게 그 습관이 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내가 확실히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그 목적의식 갖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실천적으로 이제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책을 지속적으로 읽으려면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아, 습관은 이제 저는 무조건 제가 이제 저도 뭐 모임이나 이렇게 또 뭐 약속이 있어서 집에 뭐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집에 거전 다 12시 막 그렇게 다 돼서 들어갔을 때도 저는 단 굳이 막 이렇게 막 시간을 길게 안 잡아도 돼요. 단 10분이라도 책과의 그냥 내 인생을 아, 내 스스로 내가 사랑하는 한 방법이다. 나에게 그냥 뭐 좋은 사랑을 주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나는 책을 들여다보기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언제나 책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연인처럼 가방에다가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 무조건 그러니까 그 하루에도 나는 그 무조건 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과 그 시간을 갖는 거 단 10분이라도 또 늦게 들어오고 하면은 그냥 또 아 나 오늘 안 읽었으니까 그냥 오늘 늦었으니까 그냥 안 읽고 그냥 지날 거야 하면은 그 책 읽는 것도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을 계속 끓이다가 잔뜩 또 그 100도씨 되기 전에 또 꺼버리면 다시 식어버리면 또다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책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그 보이지 않는 그 이슬비 효과라고 뭐 계속 이렇게 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옷이 젖듯이 책도 진짜 그렇게 꾸준히 단 10분이라도 그렇게 가까이서 읽으면은 그게 이제 그 습관으로 또 책에서 그런 또 보물들을 각자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을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습관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읽는 거가 저는 일단은 읽는 거가 그 습관을 들이는데 참 좀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늘 가지고 다녀서 이제 어떻게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다. 그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진짜 거의 수십 가지의 독서법. 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모든 독서법이 다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독서법 중에서 작가님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서법은 어떤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서점, 퇴근하고 뭐 서점에서 책을 읽을 때, 제가 이제 거기 그 페이지 수가, 그 장수가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독서법을 다 그 총망라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제 독서법을 활용해서 읽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상욱 씨 책을 또 요즘에 제가 그 북토크에 다녀와서 좀 그분을 또 이렇게 계속 그 책 검색해서 읽게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그 되게 그 정독으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그 자기계발서 같은 시연 종류는 이제 속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학서 같은 경우에도 읽다 보니까 또 이게 막 어려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포인트 독서법이랄까 그렇게 제가 그 뭐 이렇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는 뭐 또 이렇게 속독으로 그냥 한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가벼운 뭐 가볍게 쓴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속독 포인트 독서법을 많이 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제가 거진 그 도서관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노트를 옆에다 놓고 메모 기록 독서법 주말에는 거진 기록 독서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제가 용어를 발견한 거가 빌딩 독서법이라고. 빌딩? 네, 빌딩. 네, 네. 제가 책 한 권 읽으면 빌딩 하나를 네. 빌딩 하나 이렇게 제가 세웠다. 1층, 2층, 3층 그러면서 계속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아, 빌딩 하나 세웠다. 또 하나 빌딩 하나 세웠다. 그래서 제가 저만의 그냥 빌딩 독서법 하면서 요즘에 또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그 아직 책 읽기 즐거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 실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건강도 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하게 요즘 또 142세까지 지금 포브스에서 발표하기를 이렇게 네. 또 나이도 연장이 돼서 우리가 건강도 부도 실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실은 책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제가 직장도 다니면서 또 다른 분야도 제가 사이드로 또 알아보고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제가 받고 또 그런 분야도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문제들도 많이 그 학폭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일본의 어떤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 책 속에 그런 해결점 같은 것도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는 그 선생님들도 우리 예전만 해도 정말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그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교권이 또 추락이 된 상태 많이 이슈 지금 미디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솔직히 책을 읽음으로써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학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교사들이 되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존중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나 어디를 보도 그런 정보들 그리고 요즘도 다 학부모님들도 다 그런 이렇게 학벌도 높고 하니까 이렇게 그 교권 추락이 되지 않았는 게 저만의 이제 저는 책을 또 많이 읽기 때문에 네. 제가 곰곰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통찰을 해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게 학부모님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내가 똑똑하면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권 무너진 것도 저는 이렇게 독서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부모님보다 더 똑똑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남들보다 내가 남다르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선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존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나 다 똑똑하죠. 솔직히 막 다 네이버 검색하면 다 정보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모티브 아들러 그
독서의 기술을 쓰신 분이 지금 다시 그 책을 내셨잖아요. 다시 책으로란 책으로 분명히 그 우리가 네이버나 그런 정보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종이책으로 읽는 것과 뭐죠? SNS로 그냥 읽는 그런 정보 쏟아지는 정보 네. 읽는 내가 벌써 다르다고 내 읽는 자체가 다르다고 그 전문가분이 말했기 때문에 일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종이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그럼 또 방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읽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는 발전하는 거니까 일단 읽기만 하면 저는 제가 그랬었어요. 인간관계나 모든 이렇게 문제가 그 삶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막 깨어나기 위해서 수행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저 스스로 제가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서 이렇게 제가 빠져나갈 그런 것도 제 스스로 이렇게 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책이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그 표현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100권의 책을 읽으면 100층의 세상을 내려다보는 격이다. 그리고 이제 책 한 권을 온전히 내 것을 소화했을 때 강남의 금사라기 땅 한 평을 산 것과 같다. 네. 정말 그 책 읽기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 책 읽기가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한 권 한두 권 읽어서 티도 안 나는데 그쵸. 막 그렇게 하죠. 네. 이거 몇 권 읽어도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읽다가 포기하고 하는데 아 책은 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00권을 읽으면 100층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격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읽는 자에게 결코 진짜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뭐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책 읽었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뭐 직장도 솔직히 저는 예전 직장도 그랬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 나이도 있지만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제가 연봉과 출퇴근 시간도 저한테 맞춰 주셨습니다. 또 그분들도 저를 뽑았던 이유도 책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읽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냥 보지도 않고 저한테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바로 면접을 보고 바로 이렇게 근무하기도 했었고요. 그 책 속에 이제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모든 게 저는 이게 책을 통해서 제가 다 이렇게 제 인생도 제가 디자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을 읽기를 많이 이렇게 더 이렇게 책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저는 책에 이렇게 많이 읽음으로써 내가 의식이 점프하면 실상은 내 외면이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비루한 인생일지라도 한번 그런 사람들도 실험해 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1년에 죽기 살기로 100권을 읽으면 1년 지났을 때 모든 외면 내면이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험해보지 않고 책 읽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책이라는 거는 뭐 취미로 이렇게 뭐 취미로 읽는 사람이 있죠. 나 독서가 취미야 하면서 뭐 한두 권 읽고 또 몇 달 지나서 또 책 읽고 또 바쁘면은 뭐 몇 페이지 읽고 또 던져놨다가 읽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지금 책 읽는 그런 스타일을 말한다면 일일 일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죽기 살기로 읽으면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도 저는 지금 저는 어디를 가도 저는 제가 다른 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다 책의 힘이거든요. 제가 대통령 빼고 그 어느 유명 인사를 만나더라도 제가 절대 대화를 함으로써 듣고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화가 저도
책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대화가 내용도 풍부하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렇게 대화가 배틀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제가 뭐 대단한 그런 뭐 서울시 뭐 부시장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됨으로써 또 대화가 되고 또 그분들도 저한테서 그런 좋은 정보들 책 많이 읽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네들도 그런 정보를 얻어가기 때문에 또 그 경기도 도 의원님은 저한테 그 미팅을 하고서 내가 나이도 어리지만 그분도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인데 이렇게 책 많이 읽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분명히 내가 얻어가는 게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 스펙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지금은 뭐 어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세상에 만연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젊은이들이 하지만 책으로 한번 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권유해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의식이 변함으로써 내가 또 이런 풍기는 책 읽는 사람으로서 그런 아우라가 나옴으로써 내 주변 모든 또 상황 그 주변이 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사람이랄까 환경이랄까 변화가 되면서 그렇게 또 인생이 또 업그레이드 분명히 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떻게 열심히 막 살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답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한 1년을 오롯이 그 도서관을 그 가든지 해서 책을 좀 이렇게 한번 치열하게 한번 읽어보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책을 읽고 나면 또 그에 따른 그 보상의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여러분들도 제가 또 이제 또 책을 독서법을 쓰고 또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지금 인터뷰 자체가 처음에서 끝까지 다 책 그러는데 네. 진짜 그 뭐 우리가 그 어느 국회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잘 됐을 때 일본인이 막 불안불안 우리나라가 진짜 앞서가니까 했다가 우리나라 뭐 독서율을 보고 국민 독서율을 보고 안심했다는 말을 내가 오늘 그래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독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를 힘있게 만드는 그런 한 방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 자기 인생에 후회하지 않게 책을 한번 좀 치열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상을 이끄는 상위 1% 독서법의 저자 최희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